예, 안녕하세요. 이제 그 부동산학개론 그 기초 그 입문 과정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이제 3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개념이라고 이제 간략적으로 해놨어요. 부동산학개론이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뭐지라는 개념적인 측면이 그 출제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어떤 이제 그 과목의 출발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나올 그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 부동산이 뭐지라는 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을 우리는 이제 부동산 학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체제에 맞춰서 이제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이제 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타이틀이 부동산 개념인데 이 부동산의 뭐지라는 개념적인 주제에서 사실상 출제인들이 제일 많이 그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밑에 로마자 1번에 보면은 거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온 요것을 제일 많이 냅니다. 이게 뭐 주된 거의 뭐70% 육박할 정도인데 정답 체크하면은 이게 복합 개념이에요. 이 복합 개념이라는 것은 이그 부동산학적인 이제 사고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복합이라는 단어가 이제 종합적인 사고방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종합적인 사고방식인데, 부동산이 뭐지라는 개념적인 측면을 할 때도 부동산학은 이제 종합적으로 이 내용을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라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합 개념이 어떤 배경, 어떤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탄생했는지는 기본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간략하게 언급해드리면은 부동산학은 그 20세기에 나온 그 신생 학문이에요.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많은 이제 응용 그 과학으로 이제 많이 파생이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부동산학입니다. 그럼 신생 학문으로서 독립된 학문으로 위치를 이제 잡으려면은 그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많은 학문이 그 학문에서 다루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을 이제 많이 이론적인 측면으로 원리와 원칙 같은 거를 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학문이 이뤄낸 성과를 부동산학은 다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흡수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부동산 문제에 맞춰서 이거를 응용해야 돼요. 나중에 종합응용과학이라고 부동산학을 얘기하는 것도 그 배경인데, 즉 법학은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 학문이고, 경제학은 경제 문제, 정치학은 정치 문제, 철학은 철학은 뭘 해결한 학문이지? 이런 이제 학문을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학문들은 그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적인 체계를 구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론적인 체계를 받아들였는데 부동산학은 부동산에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다른 학문의 이론 성과를 종합을 하고 이거를 현실 부동산 문제에 맞춰서 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사고방식이 어쨌든 다른 학문이 이런 걸다 종합을 한 거잖아요. 종합한 거기 때문에 부동산학은 모든 걸다 이제 아우르는 이제 사고방식을 할 수밖에 없어. 그게 복합 개념이라는 사고방식이 탄생한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냐 봤더니 오랜 역사를 가진 법학이라든지 그리고 경제학이라든지 각종 공학 있죠. 토목공학, 건축공학 이런 학문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필요한 거를 이제 차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온 단어가 복합 개념 부동산이고, 초창기 때 부동산학에서는 여러 학문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를 개별적으로 많이 이제 차용하는 과정 중에 복합적인 사고방식을 다양한 형태로 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비슷한 학문들은 모아, 그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이제 통솔적인 견해가 3대 측면으로 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법률적인 측면으로 논하는 법률적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요세 가지. 그래서 앞으로 이 복합 개념이란 말이 이제 몇 군데에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그 복합 개념이 뭐냐면은 원칙이 3대 측면이다. 그래서 법률, 경제, 기술이란 법경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2대 측면 논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묶어서 거기 책에 표해 있는 것처럼 무형적 측면이고 법하고 경제가 그 기술은 뭐 유형적 측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건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부동산이 뭐지라는 개념 정의를 할 때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복합개념 부동산. 그러면 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으로는 그 표에 보신 것처럼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협의 부동산. 그리고 광해 부동산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 협의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말하고 광해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당연히 말하겠죠. 그런데 이 협의를 어느 거를 좁은 의미로 할까? 그 한국 부동산학 입장에서. 근데 때마침 우리나라 실정법에 보면은 부동산이 뭐예요? 라고 정의를 내려준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시험 과목 중에 제일 중요한 과목인 민법입니다. 또 민법은 인간 생활할 때 가장 기본법이거든요. 민법상에 그래서 협의 부동산을 출발점으로 하기 때문에 민법상 개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민법에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면 나머진 다 동산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협의로 잡은 겁니다. 약속이야. 그럼 광해는 이거를 포함하겠죠. 협의 부동산인 토지와 정착물을 포함하고 여기다가 이제 뭐를 첨가하냐면은 준부동산을 첨가하게 됩니다. 이 체계도를 굉장히 그 잘 알고 계셔야 돼.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개념은 뭐냐? 이 부동산을 경제적인 면으로 이제 그 실무생활에 다루면은 아주 복잡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문제 타이틀이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은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 없이 경제적 개념은 뭡니다? 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 그리고 거기에 다섯 가지가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산, 자본, 상품, 생산요소, 소비재.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은 경제적인 구분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단어들을 보면 전부 다 경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안 드시면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경제적 개념이 일단 놀리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은 거기 보시다시피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출제원들이 출제한 그 통계를 잡아가지고 그 가장 많이 나온 형식을 출제한다 그러면은 28회 때 부동산 개념 문제가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29회 때는 출제한다 그러면 요러기 여기 안에서 나올 확률이 거의 70%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형식은 어떻게 출제하냐면은 작년에 그러니까 27회 때는 이게 나왔는데 오지선다 중에 이제 틀린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그 형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기술적 개념에는 자산, 아니야, 자연, 공간, 자산, 자본 등이 해당한다. 뭐 이런 형식이야. 그럼 이건 틀린 질문이고 정답이었었어요. 기술적 개념을 물어봤는데 자연, 공간까지는 맞는데 자산과 자본은 경제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몇 년 전에, 좀 5년 전인가는 경제적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보면서 자산, 자본, 상품, 생산 요소, 환경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체계도를 아시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국한시키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 개념으로서 맞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건 작년에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데 또 하나가 민법상 부동산에는 토지와 정착물과 준부동산에 해당한다. 그럼 틀린 거죠. 민법상 부동산은 여기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광의의 부동산에는 토지와 정착물과 주부동산에 해당한다. 맞겠지. 그런데 광의의 부동산은 그 토지 정착물은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그러면요. 그것도 당연히 맞겠죠. 포함관계를 물어보는 분류체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출제에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틀리게 되겠죠. 준부동산은 그 지금 광해 부동산으로서 법률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경제적 개념으로 연결시키면은 오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체계도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출제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85년도 이래부터 이제 작년 27회까지
그럼 복합 개념의 체계도만 가지고 계속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그걸 내용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럼 어느 거를 추가적으로 낼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탄생한 것이 토지는 당연히 부동산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정착물이 이제 그 참 어색하죠. 근데 정착물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 민법이라 그랬잖아요. 민법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시게 돼 이게.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정착물에 대한 논리고 이거를 이제 부동산학 수준에서 출제되는 것이 뭔지만 잡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이 정착물은 민법상 토지 정착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민법상 토지 정착물은 부동산이 되겠죠. 그런 주제별로 이제 삼게 돼요. 그럼 정착물에 뭡니까? 라는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질문은 이 안에서도 목차가 세 가지가 나와요. 먼저 개념이 뭐지? 라는 거예요. 물론 이 개념적인 측면은 민법에서 자세하게 다루실 거기 때문에 학개론 수준에서 정착물의 개념 가지고 장난친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개념도 한 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번 정착물에 대한 의의가 나와 있죠. 토지 영구적인 의도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분리할 수 없게 되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신경을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토지 정착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시다 보면 토지 위를 지나시다 많은 땅에 많은 것이 부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우선 토지에 부착이 되어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고 부착이 된 상태에서 쉽게 분리해서는 안 되는 물건 이렇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분리해서는 안 되는 물건, 분리할 수 없게 되는 물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토지로부터 분리가 돼버린 것은 이거는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 복합 개념 부동산이 제일 많이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정착물 자체에서 문제 나올 때 그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나마 이제 출제되는 게 여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단독 문제로. 그래서 여기 정착물의 유형에는 그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정착물 중에는 보시다시피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 취급되는 것, 요거 하나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 취급, 토지와는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이 하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어떤 민법 책에서 이걸 독립 정착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독립된 정착물은 토지하고 별개의 부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양도됐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독립성이 있는 정착물들은 별개의 거래 객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토지에 포함해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토지하고 별개의 부동산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 이제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책에서는 종속 정착물이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종속이 됐다는 거요? 토지에 종속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냥 토지의 일부가 아니냐. 그래서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정착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나온 게 이제 시험에 그래서 출제됐던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착물의 종류는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 이거 하나와 인정이 안 돼서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가 이제 출제를 하겠지. 출제하는 과정 중에 최근에 단독으로 나온 게 여기 해당이 되더라고요. 즉 그 정착물 토지 정착물 중 감기 걸려서 죄송합니다.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럼 오지선다다 보니까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이 네 개가 있었고 인정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방법은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에 뭐가 해당되는지 그 종류만 아시면 되고 거기에 박스에 독립 정착물의 종류를 그 몇 개를 해드렸어요. 수목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이것만 암기하시고 이쪽은 그냥 퉁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정착물에 저희들이 알고 계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물은 토지와 법적으로 별도의 등기부상 독립된 부동산이죠. 그 토지하고 건물은 각각 별도의 등기등본이 있고 각각 별도의 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수목의 집단 이거를 임목이라 그럽니다. 등기된 거.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등기된 단어만 써보게. 등기된 임목.
이걸 이제 공시 방법이라고 이제 공부하셔야 될 텐데 또 하나는 명연 방법 갖춘 게 있어요. 명연 방법은 민법상에 다루시듯이 공시 방법 중에 관습법상 공시 방법 중에 하나죠. 이름표 붙인 거를 말하죠. 이렇게 그 사람도 이제 제 이마에 누구 거 하면은 저는 그 이름표 붙인 사람 겁니다. 이렇게 등등등.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그리고 이제 농작물. 여기에 이제 요 네 가지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인 갖춘 수목, 농작물. 그러면 나머지는 종속 정착물이다 알아보시면 돼.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요거 네 가지 말고 등장한 게 국어. 국어는 이제 도랑을 말한다. 이게 그리고 뭐 담장, 뭐 축대, 그리고 등기되지 않은 나무, 임목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우물, 울타리 등등등등등 거기 적어드린 것처럼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종류가 많은 걸 암기하기보다는 종류가 몇 개 하는데 요거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종류는 이제 하기 싫으셔도 민법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십니다. 이렇게 꼭 알아두세요. 이게 요거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요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착물에 대한 이제 종류를 언급해 드린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종속 정착물 얘네들은 별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그냥 토지에 포함해서 소유권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따로따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정착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구분 기준이 이제 있게 돼요. 이 구분 기준은 이제 밑에 3번에 보면은 부동산 정착물의 구분 기준 해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설명이 돼 있어요. 이 구분 기준이라는 것은 민법상 정착물이면은 부동산이에요. 그러면은 민법상 정착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구분 기준이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민법상 정착물이면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그럼 아니면은 뭐다? 동산이 되는 거예요. 동산.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하는 방법은 기준은 구별에 대한 내용은 이제 민법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실 거지만은 학개론 수준에서 나오는 부동산 개념에서는 정착물이라는 주제 하에서 동산과 이 부동산을 구별하는 내용으로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거기 동그라미 1번 기억에 보면 그 1번이죠. 구분 기준에 대해서 이제 그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이제 학문적으로 구분하는 거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다 내지가 않아요. 그중에 첫 번째 기억에 해당되는 거하고 마지막 리을에 해당되는 두 가지에서 구분 기준이 출제를 했어요. 이거는 상식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첫 번째 1번에 부착되는 방법이야. 기억의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된 방법. 그걸 한번 별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 부착 방법에 대한 논리인데 이 말은 결국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많은 물건이 특히 토지보다는 건물에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에 많이 부착이 돼 있겠죠. 그러면은 이 부착된 이런 물건들이 이제 과연 정착물이냐 동산이냐를 시험에 맞춰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 1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건물 등에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 제거 불가능하면은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이 돼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음 줄 친 거 꼭 보셔야 돼. 그러나 물리적으로 아무런 손상 없이 제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제한하게 되면은 그 물건은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됩니다. 라고 명시가 돼 있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 봤더니 부착된 물건 중에 물리적으로 제거가 가능한 여부를 따지는 거야. 그럼 당연히 제거가 불가능하면은 떼어낼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부동산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특히 종속 정착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거가 가능하되 이걸 동산이다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물리적 제거 가능하다 그래서 그 물건을 모두 다 동산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에 유념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제거 가능한 경우를 하더라도 이게 정착물이 될 수도 있고 동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판단 기준은 요 단어 가지고 하셔야 돼. 효용적인 면에서 유용성 면에서 기능적인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문구상에 나올 수밖에 없어. 즉 건물에 부착된 어떤 물건을 제거가 가능한데 제거를 하려고 했더니 기능적인 면에서 건물의 효용을 제한을 둔대. 그리고 떼어내면 안 되잖아요. 왜? 부동산 가치가 훼손되니까. 그래서 이거 떼어내면 안 되는 것으로서 그 물건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물리적으로 제거되면 떼어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하는 것이고, 근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물리적 제거가 된대네, 보니까. 이거를 뭘로 본다? 이건 동산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알아두셔야 돼. 제거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부동산 정착물이고 어떤 경우가 동산을 판단하는 거예요. 대학 교재에 대해서는 항상 저는 오프라인에도 요 예를 시작할 때 들고 있는데, 대학 교재는 변기가 예를 들어요. 이 변기가 정착물이냐 아니면 동산이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변기가 정착물이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되고, 변기가 동산이다 하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국가고시에서는 이제 이게 명쾌하게 되려면은 이 변기에 대해서 정착물이 될 수도 있고 동산이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존재하기 때문에 앞에 수식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에 부착되어 있는 변기 이렇게 돼요. 그럼 변기는 떼어낼 수가 있어요. 물리적 제거 가능해요. 근데 변기가 없는 주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기 없는 주택? 그러면 거주자 불편하잖아. 그럼 부동산 가치는 분명히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그 설비죠. 시설이기 때문에 변기, 주택에 부착되어 있는 변기는 떼어내서는 안 돼요. 왜? 기능적으로 효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정착물로 보는 겁니다. 근데 판매상에 판매 목적 쭉 진열되어 있는 변기들이 있어요. 이건 파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이것은 동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예를 드는 게 여기다가도 남편을 많이 예를 들어요. 남편이 정착물이냐, 동산이냐, 그때그때 달라요. 정착물 남편도 있고, 동산 남편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인간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집안에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럼 동산 남편이에요. 반찬이 다르죠. 그리고 저 인간을 이제 제거시켰을 때 분명히 집안에 문제 생길 수가 있다. 그럼 정착물 남편이 됩니다. 반찬이 다를 겁니다. 저는 대부분 이제 그 동산으로 취급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요거를 이해하실 때 이런 단어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돼. 근데 되게 어려운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어떤 사례를 들어서 문제를 내기보다는 그냥 이 신청이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지문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적어드렸던 그 지문 그대로죠. 그래서 요것만 내더라고요,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오히려 더 준비하기가 편해요, 부동산학계로는. 그리고 이제 2번 2번에 대한 논리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고요. 4번이 있는데, 그럼 4번은 3번하고 4번에 대한 논리가 있는데, 3, 4, 5번은 아까 구분 기준 중에 해당되는 것 중에 뭐에 해당되냐면은 당사자 간의 관계에 해당돼요. 당사자 관계가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3, 4번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동그라미 4번만 나와서, 그래서 먼저 4번 설명하고 아직 안 나왔던 3번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거는 당사자들 간의 관계입니다. 이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서 당사자를 두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더라고요. 하나가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관계를 제시해줘요. 이건 상식이야. 상식인데 문제를 내드리잖아요. 그 상식은 이거 당연한 말이 아닌가? 근데 이렇게 쉽게 낼 수는 없을 거야 해가지고 상식적인 말을 이제 본인들이 뒤엎어서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임대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대 부동산이 있을 거예요. 토지 건물, 임대 부동산. 그러면 많은 물건이 부착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임대인은 이 해당되는 소유자고, 그리고 이제 임차자는 그 임대 기간 동안에 이 부동산에 거주하는 점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제 그 설치된 물건이 정착물이냐 동산을 판단할 때는 누가 설치했느냐, 설치 주체에 따라 구분한다 하시면 돼. 근데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이 있겠지. 그 임대인은 본인이 임대 사업의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본인 부동산에 본인이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는 당연히 부동산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근데 임차인자가 이사 오면서 임차 생활 하는 과정 중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본인이 설치한 게 있겠죠? 그럼 본인이 설치한 것은 임대기간 동안 부착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임대기간 끝나면 다시 가져갈 거 아니에요.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보는 게 이게 원칙이라는 뜻이죠. 근데 기출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부동산으로 보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임차자가 임대계약을 다시 가져가는 거잖아.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동산이다. 상식적인 요 말을 아시면 될 거예요. 요 칸에 동산인데 여기다 부동산 집어넣는 지문이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물론 당연히 소유자는 임차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대 있죠? 비대.
비대간 이게 정착물이냐 동산이냐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제가 살고 저는 노원구에 살고 있는데 노원구에 이제 그 굉장히 오래돼서 35평짜리 이제 다 30년 다 넘었어요. 한 30년, 35년 이상 된 다 이제 노원구에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그 다 노후됐는데 거기 만약에 이사 온 사람들이 가봤더니 이제 화장실에 비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비대가 임차자가 들고 왔어요. 그 기존에 설치된 거 이제 보관하고 떼서 보관하고 여기다가 이제 부착시켰겠죠. 임차자가 가져와 설치한 비대는 이건 뭐다? 동산이 되는 거야. 근데 분양 받을 때부터 비대가 설치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그 집주인 거야. 그것은 뭐다?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례를 드는 것보다는 말씀드렸던 출제를 간단하게 내거든요. 그래서 임차에다 설치한 것은 동산으로 보는 게 원칙이다. 이걸 하나 아시면 돼요. 아까 전에 물리적 제어 가능한 경우가 상황에 따라 이제 동산이 될 수 있는 거, 정착물이 될 수 있는 요 지문하고 그리고 아직 한 번도 내지 않은 게 동그라미 이제 3번에 대한 논리인데 그럼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관계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줄로 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경우는 이는 일단은 부동산 정착물 간 매수에 넘어 요거 그대로 알아두세요. 이거는 매매 관계야.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관계죠. 임대 관계랑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관계에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이냐 동산을 판단할 때 이 양도 대상에 이제 포함 여부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그럼 토지하고 건물이 넘어갔어.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양도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팔린다는 거죠. 이걸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는 겁니다. 정착물과 누구 것이 돼요? 그 매수자 것이 되는 거예요. 넘어간 거니까. 근데 만약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이건 동산이 돼가지고 매도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논리야. 근데 이거는 워낙 둘러 시험에 내지 않아.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럼 어떤 게 나오냐. 방금 이제 동그림 3번 지문 그 자체인데 어떤 물건이 매매관계에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동산인지가 얘가 불분명한 것이 발견이 됐네. 이거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다른 특별한 경우 없으면 일단은 얘를 뭘로 간주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게 O가 되고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뭘로 간주할까? 거래질서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정착물로 간주합니다. 정착물로 간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 매수자에게 넘어가는 요 정도를 아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지문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일단은 불분명한 경우는 근데 요거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는가? 왜 안 나오고 있는가라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민법상의 거래 관계를 논할 때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이제 복잡한 것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해 가지고 이제 당사자들 관계는 동그라미 4번에 나왔던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는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동산, 이것만 출제를 하고 있었어요. 이 구분 기준은 이제 기본서에도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겠지만은 사실상 출제원이 건드리는 것은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정착물은 두 가지가 있더라. 그 독립된 정착물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이걸 꼭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종속 정착물이고 그리고 구분 기준 중에 그 물리적으로 제어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 나눠진다 요구하고 임차인이 설치한 동산이다. 이 두 가지는 우선은 알아두시면 되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착물은 이 정도고요. 그런데 광해 부동산에 준부동산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건 또 뭘까라는 거죠. 부동산은 그냥 부동산인데 준자는 왜 붙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궁금한데? 그래서 이제 거기 준부동산에 대한 소개가 로마자 3번에 나와 있어요. 같은 말로 의제부동산 또는 간주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는 거의 준부동산으로 출제를 합니다. 근데 그 준부동산에 대한 논리를 이해하시려면은 우선 번호 1번을 한번 의의를 한번 잘 보세요. 의의에 이제 그 개념을 문제가 나왔을 때 전개되는 내용들이 거기 있어요. 먼저 준부동산은 시작점이 얘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민법상 부동산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중요한 단어 하나 줄친 게 있죠. 그 물건의 성격상 특별한 관리 성격이나 관리 입장에서 뭐라고 나오죠? 중요한 단어 굵은식으로 되어 있어요. 물권 변동을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출 필요성이 있는 특정한 물건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물건에는 특정 동산이 있고 동산과 부동산 결합체인 이제 재단 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개념을 쭉 설명하는 과정 중에 우선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라는 것은 자연스레 아시게 되고 준부동산의 개념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공시 방법이야. 어떤 물건의 성격상 등 공시 방법하면 공시란 말은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등기 등록 요거는 뭐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니까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출 필요성이 있는 특정한 물건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러자 준부동산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시 방법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은 그럼 특정한 물건에 뭐가 있습니까? 라는 거는 동그라미 번호 2번의 내용에 거기 종류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특정한 동산이 있어요. 동산하면 유명한 이제 여러분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위주로 시험에 나오고 그리고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체인 재단이 있는데 재단 딱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험이 이제 정답으로 체크할 때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는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출제 유형을 확정하기 전에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는 이 공시 방법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물건의 성격상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출 필요성이 특정한 물건이 준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시 방법 왜 의미가 있냐면은 얘네들은 전부 다 동산이에요. 자동차, 선박 이런 것은. 근데 민법에 보면은 민법에 무주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인이 없는 물건이야. 무주물은 주인이 없는 물건. 근데 민법에 보면은 물건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민법상 물건 하면은 부동산 아니면은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없는 물건이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무주부동산이죠. 얘는 누구 거냐면 국가 것이 돼요. 이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주인이 없는 물건이 동산이야. 그 누구 것이 되냐면은 원칙이 선점자가 돼. 일반적.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선점자. 먼저 점유한 사람, 먼저 주는 사람이 이 물건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동차는 동산이야. 근데 자동 동산인데 민법상 선점의 대상되는 동산으로 방치하잖아요. 그럼 사회 경제 질서가 좀 혼란해질 우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약간 볼 일이 이제 있어가지고 어떤 건물에 들어가셨어. 그런데 볼 일 보고 10분 만에 나왔더니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어요. 유리창 깨고 유리창에 앉아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점유한 것이 되죠. 그죠? 길거리에 있는 거 하나 산 거니까, 취한 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자동차는 누구 것이 된다? 그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 것이 되는 거야. 자동차를 선점의 대상 동산으로 방치할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재밌겠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근데 자동차 얘네들을 쭉 보니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토지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 점유하는 사람을 물건 소유자로 볼까? 아,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를 보면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어떤 토지가 있는데 토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그 토지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재산적 가치가 매우 큰 또 공공성이 매우 강한 토지하고 건물의 경우를 보다 보면은 소유자가 누구란 거를 공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 토지 건물에 그 들어서 그 서 있는 사람이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적 장부상의 그 권리자를 명의인을 그 물건의 소유자로 보자. 그럼 공적 장부가 뭐냐? 등기부야. 그 등기상의 명의인을 그 물건의 소유자로 추정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 방법이 토지 건물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쪽 민법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얘네들을 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이 물건의 주인으로 보지 말고 얘네들 공적으로 소유자가 누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해당되는 다 개별법이 있죠. 자동차 등록법, 건설기 등록법, 선박 등기법, 항공기 등록법 이렇게 해가지고 각 해당되는 개별법마다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도 운전석에 앉는 주인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증상의 명의인을 우리가
소유자로 보자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공시 방법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개념인데, 그럼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나? 그걸 우리는 잡아야 돼요. 그럼 문제가 지금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개념 문제를 내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낼까 하다가 개념이 낼 때는 이게 키워드지만은 이렇게 한번 내보자는 거야. 어떻게 내냐 봤더니 다음은 부동산 개념이에요. 경제적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봤어요. 1번 자동차, 아니 1번 자산, 2번 자본, 3번 상품, 4번 생산요소, 5번 공장재단. 이렇게 내는 거야. 5번 공장재단.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가 틀렸어요? 공장재단이 틀렸지. 왜? 공장재단은 준부동산이고 준부동산은 광해부동산으로서 법률적 개념이야. 경제적인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봤는데 공장재단 들어가면 안 돼. 마찬가지로 여기 자동차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동차는 경제적 개념이다 하면 어떻다. 부동산 개념의 타이틀에서. 그럼 그것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렇게. 왜? 자동차는 준부동산으로서 법률적 개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동차를 이제 시장에서 거래할 때 상품으로서 거래할 때는 경제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은 경제론에서 다루는 사고방식이고 부동산 개념에 국한시켜서 문제가 나올 때는 이것은 뭐가 된다고요? 법률적 개념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준부동산이 경제적 개념에서 틀리게 나온 적도 있고 준부동산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얘네들이 경제적 개념이다 해서 틀리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게 시험 스타일이라는 거. 이것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지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세 가지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대한 사고방식하고 그리고 정착물에 대한 어떤 게 나오는지 사고방식과 준부동산의 시험 형식 개념과 출제된 형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이제 로마자 4번 보면 그 복합부동산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복합부동산. 이 복합부동산은 여기다가 일부러 밑에 여기 해놨는데 복합부동산이 이렇게 흔하진 않아요. 27회 때 이제 지문으로 한번 나왔었지만은 이 복합부동산을 논할 때는요. 뭐랑 헷갈리게 출제할까요? 여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복합이 들어있잖아. 여기는 복합부동산에 복합이 들어있죠. 내용이 같을까 다를까? 다른 거야 이게. 복합 개념 부동산은 부동산학적으로 부동산이 뭐지라는 개념정이고 그리고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은 실무적인 부동산 활동상의 유형입니다. 개념이자 유형이야. 어떤 뜻이냐?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이 합쳐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하면 얘는 부동산하고 부동산이 합쳐진 형태가 복합 부동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기가 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그 의의가 나와요. 의의가. 그럼 여러분들 대표적인 부동산은 뭐가 있었어요? 토지가 있었잖아. 토지. 토지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 근데 또 하나가 복합 부동산 하면 대표적으로 토지 부착된 정착물 중에서 독립된 정착물 건물이 있었잖아. 뭐 건물뿐만 아니라 얘네들도 물론 해당되겠지만은 근데 토지와 건물 등 그럼 토지 건물은 각각 별도의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거래 법적으로 거래의 객체가 됩니다. 근데 독립된 부동산 토지와 건물 등이 결합된 상태에서 아 요게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결합된 상태에서 결합된 상태 부동산 활동 활동의 대상이 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될 때 이를 뭐라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요 가로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게 O가 되고 X가 되는 거예요. 뭐라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지 맞게 되냐? 이 가로 안에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해야지 맞은 거야. 근데 요 칸에다가 틀리게 할 때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복합부동산의 사실상의 개념 문제의 역할은 복합 개념 부동산이란 용어를 헷갈리게 만드는 수단으로 작용하더라고요. 이게 복합 부동산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의 이제 활동의 대상이라고 할 때 가장 저희들이 접하기 쉬운 것이 거래 활동이에요. 그럼 아파트 거래할 때는 토지 따로 매매계약 작성하고 건물 따로 매매계약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근데 얘네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따로 거래해요. 한꺼번에 거래해요. 실무적으로는 거래 활동할 때 한꺼번에 거래합니다.
그럼 따로따로 거래하는 걸 한꺼번에 거래하기 때문에 이 실무적인 이 거래 관행에 맞춰가지고 뭔가 용어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만든 용어가 복합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개념 부동산은 법경기를 말하고 그리고 복합부동산은 토지라는 건물이라는 독립된 부동산이 결합된 형태의 부동산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걸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네 가지 주제가 딱 확정이 돼 있어요. 이게 네 가지 주제에서만 나왔어요. 다른 데서 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이거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지문을 확장하는 것은 이제 민법 내용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꼭 나올 문제니까 가장 중요한 게 복합개념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제 1강의 핵심은 요 단어입니다. 지금 막 잊어버려도 관계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정착물, 세 번째 주부동산, 네 번째 복합부동산 이렇게 잡으셔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이제 문제를 많이 연결시키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주제를 총론해 보면 아까 전에 목차를 네 가지를 잡아드는 것 중에 두 가지 한다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토지라는 거. 이거는 이걸 다뤘지만 이제 토지를 안 다뤘잖아. 토지는 누구든지 다 부동산이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토지는 도대체 뭔가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토지 용어에서 많이 다룹니다. 뭐 개념을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래서 토지 용어. 그래서 인간이 목적에 따라서 토지를 어떻게 사용했다는 다양한 형태의 명칭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제 3강에서 해드릴 사항은 여러분들이 5페이지 보면은 토지 용어가 나올 겁니다. 그 토지 용어 중에 어떤 게 특히 중요하고 어떤 게 출제되는지를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제 이번에 주제는 부동산 개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